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은 나들이객들로 붐빈 하루였는데요. 도심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거나 향긋한 향에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메타세콰이어 나무 아래 예술과 빛의 거리가 펼쳐집니다. 제8회를 맞이한 대전 서구 아트 페스티벌. 도로 위는 거대한 도화지가 되고 거리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나무틀에 타일을 붙여 냄비 받침대를 만드는 아이들의 얼굴은 사뭇 진지합니다. 재밌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디 갔을 거야? 냉장고에 걸어놓을 거예요. 클린 느낌 같이 조금 부드러웠어요. 전국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에는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귀여운 소품부터 멋진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떨어진 낙엽 등을 활용한 작품들 속에선 가을이 무르익습니다. 보통 그림을 꽃을 그리거나 낙엽을 그리지만 그거 외에도 주위에 떨어지는 낙엽, 꽃 같은 걸 붙이고 거기에 글씨를 쓰고 그런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고. 풍성한 가을 축제의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42회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는 인삼광장. 백종원 대표와 협업한 먹거리 존에는 삼계탕부터 인삼을 활용한 김밥과 덮밥,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이 방문객들의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삼 판매장, 공예품 전시뿐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전도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더지 게임도 재밌게 하고 이런 전통놀이 체험이나 이런 것도 참 재밌게 해서 오늘 되게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축제들로 가을의 정취도 깊어갑니다. TJE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두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최 시장이 단식이란 최악의 카드로 행정의 문제를 정치화시켰고 지지자들 앞에서 야당과 시의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돌연 전액 삭감됐고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행사를 뒤집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반박했습니다. 가을철 은행나무에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지만 길가에 떨어진 은행 열매 때문에 악취로 불편을 겪으신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구에서는 장비를 동원해 열매 채취 작업에 나섰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은행나무길 아래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고 껍질이 으깨진 흔적도 보입니다. 혹 열매를 밟으면 악취가 날까 시민들은 열매를 요리조리 피해 걷습니다. 은행을 피해 바닥을 보며 걷다 보면 가끔 위험한 상황도 생깁니다. 위험한 자전거가 이렇게 막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그걸 자전거도 피해야 되고 이 껍데기가 이제 이 신발에 붙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대전시 전체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25%로 가장 많은데 10그루 중 3그루는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입니다. 가을철 은행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매 조기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집게를 단 진동 수확기가 은행나무를 쉴 새 없이 흔들자 맺혀있던 열매가 우수수 쏟아져 내립니다. 수확기가 은행나무 한 그루를 털게 되면 이렇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집니다. 채취가 덜 된 큰 나무들은 두세 번에 걸쳐 작업을 진행합니다. 떨어진 은행 열매들을 에어 청소기로 한 곳에 모으면 작업자들이 열매를 쓸어 트럭에 가득 옮겨 싣는데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대로변이나 뭐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까지 은행 열매 완전 채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또 올해 암나무 150여 그루를 열매가 나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등 암나무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는 이미 모든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어 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인 상황. 나머지 구들도 매년 조금씩 교체해 가을철 은행 열매 악취와의 전쟁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A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있던 50대 기사와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유성경찰서는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178%였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하다 B씨의 차를 들이받고 사고 문제로 다투다 차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최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혈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정환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 성인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완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일 경우 고혈압이라 부릅니다.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될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혈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합병증 사망자도 보통 10월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평균 10에서 25%가량 늘어납니다. 차가운 기온에 노출돼 있으면은 전신에 이제 혈관이 좀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 저항이 상승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바깥으로 나갈 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 시 옷을 충분히 갖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잠깐 밖에 나갈 때에도 겉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야외 운동은 일교차가 큰 새벽이나 아침보다는 낮이나 저녁에 하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됩니다. 과음이나 흡연, 짜게 먹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주범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음주 역시 혈압이 좋지 않은 습관이고 당연히 담배 역시 혈관에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화질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 160, 이완기 혈압 100을 넘지 않는 1기 고혈압이라면 생활요법을 우선 시행하지만 이를 넘는 2기 고혈압이라면 즉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할 시 기저질환의 악화나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 당진 씨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삽교 관광진의 바다공원 주변에서 인재진 감독과 함께하는 삽교회 가면 무도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인 인재진 감독이 구성한 무도회에서는 스윙 댄스와 스트릿 댄스, 방송 댄스, 뮤지컬 댄스 강습과 공연 등 다채로운 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아프리카 댄스와 스윙 댄스, 디스코 댄스, 스트릿 댄스 강연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국 체전이 4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사격과 소프트 테니스에서 대전 세종 충남 선수들이 메달권에 들은 활약이 잇따랐습니다. 속사권총 종목에서는 세종체육회 소속 이건혁 선수가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서산시청 소속 이은서 선수는 50m 소총 복사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 종목에선 세종체육회 소속 문혜경, 임진아 선수가 여자 개인 복식에서 5대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전대학교 오승환 선수는 남자 개인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